안녕하십니까. 헤얼TV 정상호입니다. 고려 26대 충선왕은 아버지 충렬왕으로부터 왕위를 빼앗듯이기 했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불과 8개월 후 원나라로 소환되지요. 원나라로 가기 전 충렬왕이 전멸련을 베풀었는데 그 자리에서 원이 사신이 충선왕이 가지고 있던 국왕의 인신, 직인이죠. 를 빼앗아 충렬왕에게 돌려줍니다. 충선왕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불과 10달 전 쿠빌라이 칸이 외 증손녀인 부다시리 공주와 결혼할 때만 해도 축하가 넘쳤었거든요. 궁중 피로연에 황제, 여러 왕 대신들이 참석해 밤늦게까지 즐거워했지요. 또 그런 연애가 한 번이 아니고 3, 4일 간격으로 3달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퇴위라니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에이, 알려줌 주셔. 역사, 알려줌 주셔. 해얼. 충선왕은 삶의 대부분을 몽골에서 보냈고 즉위할 때는 자신이 몽골 황실과 관계가 깊은 것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확고한 권력 기반을 바탕으로 즉위하자마자 개혁을 단행합니다. 무신 집권 이래 인사를 담당하던 정방을 폐지하고 원에 의해 바뀐 관직 명칭을 원래대로 고칩니다. 또 충렬왕 때의 천민 출신 관료들을 배제하고 소외되어 있던 사대부들을 등용합니다. 원 황제는 충선왕을 폐위하고 충렬왕을 복위시킨 이유를 조서에서 충선왕이 독단을 행하고 처결하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선왕의 개혁 조치가 불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책은 진짜 이유를 충선왕과 부다시리 공주의 불화에서 찾습니다. 공주가 충선왕이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주는 것을 질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선왕의 행실을 보면 공주가 질투할 만합니다. 충선왕이 13살 세자일 때였습니다. 어머니 제국공주를 따라 원나라로 가는 길이었는데 일행 중에는 원나라에 바칠 공녀들도 있었습니다. 제국공주는 모처럼 친정 나들이를 즐겼지만 세자는 좋은 내색이 아닙니다. 공주의 수행원이 이유를 묻자 세자가 선우의 딸을 아내로 맞으려 했는데 지금 공녀로 선발되어 있어 마음이 편치 못하다고 말합니다. 이를 전해들은 공주는 그녀를 개경으로 돌려보내 세자의 첫 부인으로 맺어줍니다. 몽골에 있을 때는 몽골 여인 야속진과 사이에서 아들 둘을 얻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훗날 충수광이 되는데 야속진은 고려 왕비가 된 몽골 여인 중 유일하게 공주가 아니었지요. 그러나 충선왕은 그녀를 사랑해 즉위하기 위해 고려로 돌아갈 때 정표로 연꽃 한 송이를 줍니다. 그래도 잊을 수 없어 귀국 직전 유학자 이재연에게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오게 하지요. 이재연이 가보니 그녀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해 말도 제대로 못하며 자신이 지은 시를 충선왕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이재연은 왕의 마음이 흔들릴까 걱정해 그녀가 술집에 나가 젊은이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다고 거짓으로 보고하고 시를 전하지 않죠. 화가 난 충선왕은 땅에 침을 뱉으며 그녀를 잊기로 합니다. 그 후 1년이 지나 충선왕이 생일이었습니다. 이재연이 엎드려 죽을 죄를 지었다고 아뢰며 그녀의 시를 올리죠. 한 송이 연꽃을 보내주시니 처음엔 불타는 듯 붉었더이다. 가지를 떠난 지 이제 며칠. 초췌함이 사람과 다름없어요. 충선왕은 이 시를 읽고 울면서 만일 그때 이 시를 보았다면 그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조인규의 딸 조비였습니다. 조인규는 한미한 집안 출신이었으나 독학으로 몽골어를 익혀 출세가도를 달린 사람이었습니다. 아들과 사위 모두 장군과 재상이 되고 손녀를 원나라 재상에게 시집 보내 고려와 원에 두루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었지요. 여기까지는 결혼 전의 일이었으나 충선왕은 공주가 결혼한 뒤에도 버릇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번엔 과부였습니다. 종친인 평양공 왕현이 아내로 삼남이녀의 어머니였는데 왕현이 죽자 궁으로 불러들이지요. 또 충선왕은 아버지 충렬왕의 여인을 취하기도 합니다. 숙창원비 김씨였는데 세자 시절 충렬왕이 총애하던 무비 목을 베고 아버지를 위로한다며 들여보낸 여인이었지요. 그러나 훗날 충렬왕이 죽자 자신이 부인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 중 충선왕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여인은 조비였습니다. 충선왕은 부부생활을 하지 않고 조비만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개국공주가 몽골 황태후에게 불만의 편지를 씁니다. 또 마침 궁궐문에 조비의 어머니가 공주를 저주한다는 익명의 글이 나붙습니다. 원나라는 사신을 보내 조비를 잡아 가두고 어머니를 참혹하게 심문해 끝내 저주했다는 자백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조비를 원나라로 압송하고 조인규 일가의 집과 재산을 몰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충선왕이 할 수 있는 일은 공주가 하는 대로 지켜보는 것밖에 없었죠. 그리고 곧이어 충선왕이 폐위된 것입니다. 이후 고려조정은 충선왕과 충렬왕 두 세력 간의 암투가 벌어집니다. 충렬왕은 아들이 권력 기반을 무너뜨리고자 부다시리 공주를 이혼시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공주에게 자신의 처남의 아들인 서흥후 왕전을 소개시키지요. 며느리가 처조카와 재혼하면 왕위를 조카에게 물려줄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왕전은 원나라의 인질로 있었는데 용모가 매우 아름다웠다는 기록을 볼 때 미남이었던 모양입니다. 충렬왕은 공주의 유모와 환관, 황후와 좌승상까지 깊숙이 접근해 긍정반응을 얻습니다. 당사자인 부다시리 공주도 충선왕과 별거 한 뒤로 행실이 좋지 않던 터라 잘생긴 왕전을 보자 마음에 들어하죠. 그러나 결국 실패합니다. 몽골로서는 쿠빌라이 칸의 피를 받은 충선왕을 배척하고 피가 섞이지 않은 왕전에게 고려 왕위를 잊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 무렵 충선왕은 원나라에서 황제 즉위 경쟁에 관여해 입지를 탄탄하게 구축합니다. 원나라는 6대 성종이 죽고 7대 무종과 그 동생인 8대 인종이 차례로 즉위할 때였습니다. 이들 형제는 어릴 때 나이가 10살 정도 많은 충선왕을 형처럼 따르며 매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황제가 되고 황제 즉위 경쟁에서도 충선왕이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반면 충렬왕은 그 반대편에 섰었죠. 이것을 보면 충선왕이 사교성이 좋고 정치적 감각이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원나라의 새 황제 무종은 충선왕을 초대 심양왕으로 봉합니다. 랴오똥 지역의 고려인과 여진족이 통치자였습니다. 이제 고려의 권력은 다시 충선왕의 것이 되고 충렬왕은 이름만 왕일 뿐 허수아비가 되지요. 충선왕은 충렬왕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공주의 재혼상대였던 왕전 일파를 처형합니다. 한편 부다시리 공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때 남편 충선왕을 폐위시킬 정도로 막강했지만 이제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충선왕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1308년 충렬왕이 73세로 죽자 다시 고려왕으로 복귀합니다. 고려왕과 심양왕을 겸하게 된 것이죠. 그 후 충선왕은 더는 공주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여인과 마음 놓고 즐기고 동성애까지 탐하죠. 그러나 공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충선왕이 양위한 지 2년 후 한을 품은 채 원나라에서 사망해 고려로 돌아와 묻힙니다. 충선왕이 고려왕으로 복귀했을 때 34살, 한참 일할 나이였지만 이 또한 오래가지 못합니다. 즉위 두 달 만에 스스로 다시 원나라로 돌아가지요. 그렇다고 고려 국정에서 손을 뗀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른바 전지정치를 통해 원격 조정합니다. 지금도 정부 기능이 서울과 세종시로 나뉘어 어려움이 있는데 교통통신이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는 700년 전에 훨씬 먼 거리를 오가야 하니 고려의 국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었겠습니까? 또 일일이 지시를 받아야 하는 신하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충선왕에게 고려로 귀국할 것을 수차 청하지요. 그러나 그는 몽골 체류를 고집합니다. 자신이 권력 기반이 고려가 아니라 몽골에 있었기 때문이죠. 또 어릴 적부터 세계제국 몽골의 궁궐에서 생활하면서 냉혹한 권력의 생리를 체험했고 어느 날 갑자기 고려 국왕에서 폐위당한 경험이 있던 터라 몽골에서 멀어지면 자신이 권력을 잃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했겠지요. 이렇게 되자 고려 조정에서는 충선왕의 세자 감, 야속진과의 사이에서 낳은 첫 아들이죠. 를 왕으로 옹립하려는 움직임이 생깁니다. 이를 알게 된 충선왕이 세자 감과 그 측근들을 죽여버립니다. 충선왕의 권력 집착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고려 대신들의 압박이 날로 거세지고 황제까지 귀국을 종용하자 더 버티지 못하고 1313년 둘째 아들 왕도에게 27대 충수광이죠.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러나 충수광은 실권이 없었습니다. 관리의 임명과 창고 출납은 여전히 충선왕이 행사했습니다. 또 자신의 조카인 연안군 왕고를 충수광의 세자로 미리 세우고 나중에는 심왕에 앉힌 후 몽골 공주와 결혼시킵니다. 이런 조치는 훗날 충선왕과 아들 충수왕 간 갈등을 일으키고 고려 정국에 큰 짐이 되지요. 정치적 인간인 충선왕의 권력 게임에서 비롯된 부작용이었습니다. 충선왕은 고려보다 원나라 정계 동향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연경에 있는 자신의 저택에 개인 연구소인 만권당을 지어 조맹부 등 당대의 학자 명사들과 교류 연구 토론하며
정책 아이디어를 황제에게 건의하고 고려의 위상을 높이는 여론을 조성하였습니다. 원나라에서 실시한 과거 시험도 그가 주청한 것이었죠. 또 고려의 이재현을 합류시켜 고려말 성리학이 전파되는 촉매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싱크탱크라 할 수 있는 만권당이 있던 곳은 중국 국빈관으로 유명한 베이징의 대오이타이 서쪽에 있는 위위안탄 공원으로 추정하고 있죠. 그러나 원나라의 인종이 죽자 충선왕의 권력과 부귀도 사라집니다. 원래 사이가 좋지 않던 고려 출신 환관 백안독구사의 모함을 받아 멀리 티베트의 사키아로 유배를 갑니다. 한방에서 명약으로 치는 동충하초의 명산지라고 하는데 티베트의 수도 라싸에서 다시 서쪽으로 천리를 더 가는 해발 4,500m의 오지 중의 오지지요. 그 후 충선왕은 3년 후에 연경으로 돌아와 2년여를 살다가 51세의 생을 마감하고 고려 덕릉에 안치됩니다. 충선왕은 고려 국왕이었지만 경계인이고 국제인이었습니다. 고려에서 만주, 중원, 티베트에 걸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경계인이 확장의 단초라는 말도 있지만 단지 고려 국왕에 그쳤다면 볼 수 없을 드넓은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또 자신의 아버지, 아들과 권력투쟁의 흙탕물을 튀기고 상식을 넘는 성편력을 하는 막장 드라마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인상적인 것은 정치 감각이 매우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려 국왕에서 퇴위당하고도 좌절하지 않고 세계제국 몽골의 중심부에서 활약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를 오늘의 눈으로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좀 더 균형 잡힌 환경에서 태어나 도덕적인 면에서 제대로 단련을 받았다면 정치적인 재능을 꽃피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를 잘못 만난 것이죠. 해열TV 정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